네, 지난해 소방관 순직 사고가 발생한 감귤 창고와 유사한 건축물이 제주도 내에 12,0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화재 등 재난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화염 속에서 길이 13m, 무게 9톤의 창고 콘크리트 처마가 무너집니다. 지붕과 외벽을 지탱하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수백 도의 온도에 노출되면서 불과 10여 분 만에 강도가 약해져 붕괴된 겁니다. 수직으로 추락한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리면서 창고에서 1.8m 떨어진 곳에서 불을 끄던 소방관이 변을 당했습니다. 이 방리가 되는 부분들이 오래된 건물일수록 그 범위가 넓고요. 그래서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난 부위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원래 출발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같이 튼튼하게 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니까. 감귤 창고 등으로 쓰이는 이런 건축물들은 제주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기둥이나 철근 없이 콘크리트와 돌로 쌓은 외벽 위에 목재나 함석으로 지붕을 올리고 콘크리트 처마 등으로 마감한 형태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창고 대부분은 외벽에 금이가 있거나 지붕 일부는 이미 허물어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벽체에 콘크리트를 2중, 3중으로 덧댄 기형적인 구조물도 있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이 같은 창고는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붕부터 먼저 붕괴됩니다. 300도 이상의 열이 가해질 경우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지는 박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노후된 창고처럼 화재나 재난에 취약한 유사 건축물은 12,000개소가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진단이나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00제곱미터 내외 소규모 창고 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행정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무허가 시설들은 얼마나 노후되고 재난에 취약한지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네, 그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법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그건 건축주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직 사고를 계기로 소방은 창고 가운데 카페나 소매점 등으로 용도 변경한 시설물 160여 곳을 대상으로 현황 관리와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사 건축물 12,000여 개소의 1%에 불과해 나머지 99%는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건축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차피 화재가 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방 대책으로 그런 데이터가 우선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되면 소방에서 우선 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건 차후 문제죠. 그 정도까지만 해도 진일보 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땐. 소방관 순직 사고를 계기로 노후 창고 같은 위험 시설물 재난에 대비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